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두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용호도에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호두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호두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크고 복잡한 세상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저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미혹 양식을 하든 안 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선한 뜻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막막한 호두 앞바다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결정되었느냐? 영원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5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류 중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이 언제 결정되었느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원이 철저하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했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구원이 결정되었다면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한 우리 구원이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변경하거나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 구원이 창세전에 결정되었다는 것, 예정을 믿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죠. 죄를 짓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정말 강할 겁니다.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왜? 한 번도 나는 주일 예배 빠진 적도 없고 나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빠진 적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빠졌고 11조를 빼먹고 감사헌금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될까요? 오락가락합니다. 아이고,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갈까? 안 갈까? 헷갈리겠죠?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평생 못 가집니다.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항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예정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는 여전히 쉽게 연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예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정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악함을 공격합니다. 너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집사야. 네가 성도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장로야.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 계속 그렇게 우리 귀에 와서 씨부리 됩니다.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 사탄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그 약점을 끊임없이 바늘놓고 걱정을 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정죄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믿음으로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시련의 사탄의 공격의 정죄와 판단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이 예정을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의 깊으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승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구원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오직 자신의 깊으신 뜻과 오묘한 계획에 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쁘신 뜻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 3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가 그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도 미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건 참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어떤 결과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내 통발에 고기가 문어가 이빨이 들었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 분명히 원인을 찾습니다. 아 그래 오늘 물때다. 문어가 많이 들어올 때다. 아니면 계절이 문어가 많이 성장을 했을 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인을 찾잖아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어떻든 저떻든 원인이 어떻든 저떻든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지? 아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서 그랬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저 잘생긴 여자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저 남자가 뭐 돈이 많거나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거나 뭐가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왜 좋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요. 아니면 그 남자가 무슨 재벌 회장집 아들이라든가. 우리는 인간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그냥 자기가 기쁘니까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 왜?
원인이 없다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못 찾아.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자들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뭘 공부합니까? 양자 물리학 이런 걸 공부를 해요. 뭘 이제 따지느냐 하면 원인을 따져. 원인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야.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돌아가는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작동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 걸 왜 만드냐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그래야 인간이 편하거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안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외에 다른 무엇으로 되었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 천국 가게 하는 방법 가르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도 안 해서 그냥 자기가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의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착한 사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에 합당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정집사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뭘 통해서 본다? 이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안경이 뭐예요? 예수라는 안경이에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정집사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정집사님이 의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칭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칭의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랑은 예수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가 그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작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정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잘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합당한 공로를 쌓거나 의로운 삶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의로움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그 기쁘신 뜻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아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힘써서 신앙생활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복이, 그런 말씀이 우리 호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벌써 몇 차례의 시간을 거듭하고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